The important thing is to believe in yourself and keep going consistently.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운반선에서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상현이라고 합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기 때문인지 저는 영어를 쓸 일이 참 많은데요. 영어의 일자무식이었던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영어는 저만의 적이 아닐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국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적이자 극복하고 싶어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먼저 저의 영어 실력에 대한 배경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실업계열을 나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당연스럽게도. 항상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영어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피해왔고요. 저의 마음 속에 이런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어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에게는 영어 진짜 원어민처럼 하고 싶다 였습니다. 영어에 대한 저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대학교 졸업 토익을 넘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대학교 졸업 토익을 가까스로 넘기고 난 뒤에 저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 가까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 뒤로 선박에서 제가 쓰던 영어는 부끄럽게도 완벽한 브로큰 잉글리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영어 말하기 스피킹, 그 다음에 영문법 콘서트, 그리고 영어 독립 365 등을 공부해 보았지만 저의 영어 실력은 언제나 제자리였습니다. 선박에서 점점 상위 직급에 올라갈수록 저의 영어에 대한 필요성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았습니다. 그 섀도잉, 뭐 문법 공부, 회화. 그러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몇 년 동안 저의 영어 실력은 제자리를 맴돌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영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네, 저의 업무 환경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계 회사에서 일했었는데요. 지금은 외국계 회사로 이직하고 지금 현재 외국계에 있는 회사는 그 인도, 뭐 유럽, 말레이시아 이런 세계 각국의 나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영어로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선박이라는 곳은 참 고립되어 있어서 그 육상의 문물인 인터넷 스피드의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재우 쌤의 인터넷 강의, 챗GPT, 뭐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생 명언 200을 하루에 한 개씩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기 시작했고요. 그때쯤 이제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이 런칭돼서 7차 복습 암기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제 배가 선박이 이제 항구에 접안했을 때 김재우 쌤의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핸드폰 로밍을 통해서 했고요. 지금 휴가 중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러한 방법은 바다 위에 있을 때와 육상에 있을 때와의 그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인데요. 네, 셋째, 제가 앞서 언급한 저만의 학습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학습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책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만의 학습법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시간을 기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에 기록해서 보니 제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러한 그 피드백을 스스로 주면서 결국에는 하루에 3시간 가까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 줄 피드백을 달아보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오늘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진도를 나가지 못했네. 그러면 이제 좀 술을 줄여야겠다.
밤에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나니 나고 나서 아침에 복습하니 좀 더 효율적으로 외워졌습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피드백을 달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최고의 툴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우의 영어 해야입니다. 김재우의 영어 해야 100에 나오는 그 문장들을 모두 암기하신 뒤에 여러 다양한 영어 매체에서 듣게 되시면은 하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츠 온미는 제가 이 책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가 쏠게, 내가 낼게 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데이 40까지 제가 7차 복습을 암기했을 때 새로 승선한 필리핀 사망사가 저에게 이제 어학연수를 다녀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밖에 없었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 그 친구 말로는 자기가 만나봤던 항해사들 중 대부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최소 교환학생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해야가 어느 정도 느니까 그 친구 말로는 자기가 만나왔던 항해사들 중에 뭐 탑3 안에 들 정도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이때 느꼈던 저의 그 등줄기에 스친 쾌감은 절대 못 잊을 겁니다. 저의 영어 공부가 진짜 성공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영어 실력은 유창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친구들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만 저와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영어 길잡이는 김재우의 영어 해야 100과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라고요.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신다면 안 들리던 미드가 들리게 되고 독해가 되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또한 지금은 챗GPT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 공부는 저 두 가지로 하시고요. 자신이 배웠던 문장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비하신다면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 시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 영어라는 거대한 적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톡방에 저와 같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이 영어를 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도 저의 스피치를 영어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What I want to say is that you can learn English just like I did. Never give up. Don't stop. There are great ways to study English and overcome slumps. While my English is decent, I still need to work on. The important thing is to believe in yourself and keep going consistently. In my opinion, you are already a hero. Let's achieve independence in English together and envision your future self. 감사합니다. 네, 무대는 쉽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스피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에게 영덕절이란 카운슬링이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유는 누구나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그 심신이 이제 치유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